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이 홀에서는 일본 각지에서 모여온 조선무용 애호가들을 위한 조선무용 경연대회가 삼보철의 무더위에 못지않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무용 경연대회는 전국의 문예동 무용부 매원들의 예술 기량을 높이며 각 지역 문예동 무용부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조선무용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2년에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는 올해 무용 경연대회에는 북은 홋카이도로부터 남은 규슈에 이르는 10개위 문예동 지부의 무용 소재와 각지에 꾸려진 조선무용연구소에 합계 19개소에서 과거 최대수인 196명의 동포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10살 학생으로부터 66살의 동포 여성이 참가하여 오늘만은 숫제 생각, 시사 걱정, 진밀 걱정을 잊고 현상시 땀을 흘려 높여온 기술 기량을 무대에서 남김없이 필요합니다. 10살입니다. 10살입니까? 오늘 경연까지 연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 5개월. 아, 그럼.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아,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10살이에요. 오늘은 무슨 무용을 칩니까? 나도 병아리 기호열을 전출했습니다. 경연 자신 정도는 어떤가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 66입니다. 아, 우리 조선 음악에는 그 언제나 견치가 있고 그 견치에 자기 몸을 넣어서 견치를 보면서 춤춘다고 그런 데가 나의 능력입니다. 네. 예. 이 나이로서 다시 한번 춤추게 될 수 있다는 건 꿈에도 못 생각했지 못했습니다. 네. 경연대회는 30살 이상의 일반 부분과 조청, 연구소 학생 부분으로 나뉘어 법무, 준무, 군무의 총 52개 연못들이 무대에 올라 경연을 벌립니다. 힘있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조선무용 우리 민족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이 나이로서 동료를 기다립니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같은 회원들의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때보다도 역시 출연수와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던 거. 야, 계속 애호가들이 풀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조선무용운동에서 계속 그 2년에 한 번 하는 예술경연대회를 계속 그 정착성 있게 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로 가득장 발휘했습니다. 조선무용에 대한 사랑과 즐거운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무용경연에 참가하게 된 만족감과 앞으로 조선무용 발전을 위하여 더욱 명습의 땀을 흘려나갈 결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